현재 황사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어, 황사가 심하네. 엄마, 학교 다녀왔습니다. 잘 갔다 왔어? 오늘 황사 왔잖아. 우선 손부터 씻자. 오빠, 빨리 손 씻고 간식 먹자. 근데 황사? 황사 그게 뭐지?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는 황사는 정밀 전자산업과 항공기 운행 등에 피해를 끼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황사 발생 인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봄뿐만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나타납니다. 황사가 발생하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긴팔 옷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문과 창문은 꼭 닫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. 기상청은 인터넷과 모바일, 콜센터를 통해 황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황사로부터 건강 지키기, 기상청과 함께해요.